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조은희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북한의 가족법은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남한은 남녀 모두 18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결혼 연령과 정년기는 다르겠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결혼 정년기는 여자는 23세에서 25세, 남자는 27세에서 3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이보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혼 문화는 교육 수준의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병역제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북한의 경우 병역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10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결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라는데요. 우선 여성의 입장에서는 굳이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장사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더 늦는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부터 여성들도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어야 했기 때문에 대졸 여성의 다수가 빨리 당원이 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대졸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 초반까지 높아지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욕구와 함께 대도시 고학력 여성들의 만혼 경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책도 만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예술 영화 청춘이여는 딸 다섯, 아들 하나인 기혼의 집 부모님의 가부장적 사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있던 어머니가 일련의 웃지 못할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 누구든 조언은 절대 반대다 라고 반성하면서 해피엔딩하는 영화입니다. 즉,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결혼 등록을 해야만 국가에서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가장을 통해서만 가족 구성원의 식량을 배급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결혼 등록은 매우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식량난을 겪으면서 국가로부터 배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택 부족으로 인해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배정받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도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성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다 해도 주택 배정과 식량 배급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에는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 젊은 여성들의 일상과 의식의 변화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북한의 세세대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사정과 관계없이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결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동거와 비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독신으로 산다는 것, 특히 여성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북한 여성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 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노동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혼전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한 후 자녀를 낳기 전까지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20대 중반 여성의 구술에 의하면 동거 후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 등록을 하는 사람이 40%는 된다고 말할 정도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혼전 동거를 하거나 결혼 등록을 미루게 되는 주된 이유는 결혼에 대한 국가의 인정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즉,
식량난 이후 배급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결혼 등록에 따르는 남성 가부장의 가족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상은 결혼 제도 전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겠지만 국가 제도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실천이 점차 결혼 문화도 바꿔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혼은 점점 늦어지고 자녀 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며 이혼율은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따져서 중매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애 결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에서 특히 똑똑하고 토대와 경제력이 입증된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평양소재 대학의 졸업생들의 경우 60-70%는 연애 결혼을 하고 있다는 구술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애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과 군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20-30% 소수의 상층 집안들은 여전히 소개에 의한 중매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대도시 중상층 계급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이라고 합니다. 결혼 상대에 대한 선호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중앙당이나 보위부에서 일하는 안정적인 신랑감을 주로 선호했는데요. 요즘은 돈을 잘 버는 무역일꾼이나 외화벌이 관계자, 외교관 등 해외여행이 용이하거나 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지칭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1등 신랑감의 조건은 열대 매기, 1등 신부감의 조건은 현대 가재미라고 합니다. 열대 매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양어를 적극 권장한 어종이기도 합니다. 1등 신랑감을 지칭하는 열대 매기는 여자를 열렬히 사랑할 줄 알고 대학을 졸업하고 당증을 메고 있으며 기술이 있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1등 신부감을 지칭하는 현대가재미는 현금이 많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풍이 좋으며 재간이 많으며 아름다운 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1등 신부감의 조건에 경제력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력이 중요한 결혼 조건이 되면서 여성의 나이나 결혼 경력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최고의 배우자로 꼽히는 사람은 평양 시민이 될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영광과 특혜로 여기며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죠.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는 배우자는 최고가 되겠네요. 이렇게 신랑 신부 조건을 따지는 건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에서 더 많을 텐데요. 대체적으로 여성의 돈과 생활력, 남성의 직업, 배경, 능력이 교환됩니다. 통계를 보면 북한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UN 인구기금의 세계 인구현황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제 상황만으로 비교한다면 최빈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평균이 3.8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 출산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출산율과 비교하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남한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84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북한의 가족법에 의하면 이혼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배반하거나 혹은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합의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해산 후 1년 미만일 경우 남성은 이혼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여성은 예외입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에 의하면 이혼이 아동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을 가진 부부가 이혼을 제기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는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서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작가 백남용의 소설 벗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 벗은 북한의 한 예술단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는 여성이 사사건건 남편과 다투다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담당 판사가 이혼을 제기한 부부를 설득하여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표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돈과 힘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도 눈에 띄는 결과인데요.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의식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최근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개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상속을 인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성이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 경제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재산 형성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여성의 개인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권리보장법에서는 여성들의 재산권과 결혼, 가정 관련 법적 보장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부에게 가정재산의 공동소유권이 있고 이혼할 경우 여성이 자신의 개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 상속법에 따라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법이 정해놓은 순위에서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이상 북한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북한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점차 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가 반영되어 북한의 결혼 문화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